제가 이제 이 리듬짝부터 이제 옛날 사교춤부터 이제 치고 오면서 리듬짝이란 리듬댄스가 새로 이렇게 탄생하기 전부터 이제 이 댄스를 치고 여적지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리듬짝, 그다음에 포박, 그다음에 이사료, 그다음에 빈발, 따닥발, 그다음에 꺾는 발, 채공발, 문워크발 여러 가지 스텝이 많습니다. 단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리를 분산을 해서 파생돼서 이렇게 갈 춤을 추다 보니까 이사료 리듬 댄스가 나오면서 조금 밋밋하니까 좀 재밌는 춤이 없을까 해갖고 이사료에다 비빔발도 섞어보고 또 비빔발을 또 섞다 보니까 따닥발이 또 자연스럽게 또 발이 나오고 스텝이 카운터를 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사륙이라는 걸 발부터 이사륙, 이사륙. 리듬짝을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런 게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듬짝을 하면서 키를 하나 놓치다 보니까 6, 2, 4. 6, 2, 4.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따라하기가 쉬워져서 이사륙이라는 거 하고 6이사라는 스텝이 요 춤이 이제 유행이 돼서 놀다 보니까 또 너무 음악을 타고 놀으니까 너무 늦고 하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이사륙 비비는 발도 나오고 따닥발도 나오고 이 카운터를 중복돼서 치다 보니까 춤에 따라서 카운터 치는 방식이 다 틀려요. 그런데 아 이걸 이제 전복을 시켜서 놀다 보니까 리듬짝도 되고 이사륙도 되고 비빔발도 되고 따닥발도 되고 육하나발도 같이 응용을 해서 다 섞어서 통합적으로 갖고 놀수 있는 스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 제가 이제 저만의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스텝의 카운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듬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요 발하고, 2, 4, 6, 2, 4, 6. 하나, 둘, 셋, 넷. 카운터 치는 방식이 내가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전복이 되고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빔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다 보니까 4에서 포인트를 꺾고 놀다 보니까 6 하나 발이 자연스럽게 또 나오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4세 꺾다 보니까 5라는 숫자를 리듬을 태워서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육,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어지면서 포인트가 4에서 살짝 끊어져갖고 5라는 숫자를 리듬으로 태워서 육, 하나, 둘, 셋, 넷. 이러다 보니까 또 오륙다닥이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매치가 또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춤을 그냥 카운터를 하나, 둘, 셋, 넷. 이사륙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하고 어떤 춤을 춰도 카운터를 이렇게 치면서 놀다 보니까 모든 발이 매치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믹서를 같이 해서 통합 댄스로 갖고 노는 제 개인기에 이제 속하는 댄스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말씀 중에 가만히 듣고 보니까 까도남이 까칠하고 도도한 남자인데요. 스텝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까칠하고 도도하게 카운트 세면서 하시네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아무튼 그쪽에서 네, 수고하셨고요. 네, 두 분의 또 해피해피한 모습을 계속 지켜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